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오늘은 후축 윙바디 차량이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톤 메가트럭 2019년 10월 최초 등록한 2020년식 차량입니다. 오토매틱을 적용하고 있는 차량이며 280마력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석 실내를 보시면은 골드 풀옵션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는 신차 모습 그대로 모습입니다. 열선이나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버킷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오토 차량으로 기아봉은 이런 식으로 생긴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 4채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종 운전 편의사항들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정말 편리하게 운행하실 수 있으며 현재 운행거리는 29만 6천km 운행 중인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윙바디 차량은 적재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재원이 중요한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축 적용되어 있는 8m 30 윙바디 차량이며 높이가 많이 나오는 차량으로 튀어나온 모서리나 가로수 등에 긁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운행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찌그러지거나 찍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0년형으로 하부 상태도 깨끗한 모습인데요, 기본적인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량물 운반 시 운행이나 장거리 운행이 많은 차량이다 보니 타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뒷타이어와 축타이어, 앞타이어까지 90% 이상 트레이드가 남아있어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요소수가 적용된 모델로 매연 저감량 시 기본 장착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세차를 끝내고 입고한 차량인데요, 특별히 연식이 좋은 만큼 도색이나 판금 없이 입고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축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후축을 장착하면서 7.5톤으로 증톤된 차량이라 가적 걱정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윙바디 내부 모습입니다. 바닥은 철판으로 잘 보강되어 있는 모습이며 벽면까지 철판으로 잘 덧대어져 있어서 물건을 적재하시고 윙문만 닫으면 따로 고정 없이 운행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보강까지 잘 되어 있는 윙바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윙바디 작동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2019년식의 2020년식 차량이다 보니 윙바디 상태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오톤 윙바디 8m30 후축 적용된 차량이 입고되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입고하면서 경정비나 세차까지 완료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1급 공업사에서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린 차량 외에도 연식별, 턴수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는 대원트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